네, 안녕하세요. 해내치아 여러분, 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팬 여러분들이 한국 음식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음식 중에서도 가장 외국 팬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닭 한 마리라는 요리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오늘 닭 한 마리를 하기 전에 냄비에 물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계란은 솔직히 안 넣어도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 물이 끓는다면 이렇게 다리부터 넣어주셔야 돼요. 이유는요, 가슴살은 뻑뻑해지고요. 그래서 제일 늦게 넣어야 되고요. 이 기름이 많은 다른 다리살부터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닭가슴살을 투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이렇게 한번 끓여주시고 닭이 살짝 익으면 물을 한번 다 버릴 거예요. 내부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한번 떼주는 게 나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불순물이 이렇게 뜨고 있어요. 이때쯤에 물을 한번 버리겠습니다. 이 불순물 뜬 거 봐요. 이 불순물 냄새에서 확실히 불순한 냄새가 나요. 이렇게. 이렇게 찬물로 다시 이렇게 해주면은 닭살이 좀 더 쫀득쫀득해지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물의 양은 700ml입니다. 700ml. 제가 눈으로 딱 봤을 때 700ml고요. 자, 이제 별게 없어요. 대파를 먼저 넣어드릴게요. 파투와 그다음에 양파, 그다음에 감자. 감자 많이 넣어드릴게요. 감자 전분기가 있어서 좀 끓여주시면은 좀 걸쭉해지는 느낌도 있으니까요. 넣으시고 버섯이랑 이거는 좀 나중에 넣을게요. 그냥 물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간은 이따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닭 한 마리 여기서 이제 그것만 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끓기 전에 제가 간단한 요리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밖에 풍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벚꽃이 만개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특별히 사왔어요. 사쿠라면이라고 벚꽃잎 색의 면이 나왔길래 너무 이뻐서 샀는데 이 면을 보고 한국의 나박김치랑 섞으면은 굉장히 이쁜 벚꽃 면 요리가 탄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한일 양국의 콜라보 요리를 또 해볼게요. 자, 이 요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담가주신 이 나박김치가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이거 섞고 계란 넣고 그러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플레이팅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쁜 벚꽃을 먼저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벚꽃 어떻게 만드냐? 최대한 면적이 많이 나오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자, 이런 재미난 모형 틀이 벚꽃 모양은 아니지만 좀 모양이 벚꽃 모양이 좀 나죠? 이걸로 그냥 눌러주면 돼요. 눌러주면 딱 빼면 이렇게 이쁜 벚꽃 모양이 되죠. 그죠? 제가 얼렁뚱땅 하는 것 같아도 나름 또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자, 이 물이 끓거든요. 이 팔팔 끓고 있는 물에 이 면을 투하겠습니다. 자, 면이 익었을 때를 어떻게 아느냐? 면이 익을 때 거품이 쫙 일어나요. 그 거품이라 할 때 찬물을 조금씩 벗어 거품을 내려주고 이 두 번 내려주면 면이 다 익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꿀팁이니까요. 그러면은 이때 표고버섯을 좀 넣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계란. 좋아요. 닭이 뭘 낳죠? 알을 낳죠. 그렇기 때문에 닭 한 마리는 한 개의 알만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닭은 행운의 닭이었어요. 쌍란을 품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찬물로 한번 헹궈줄게요. 이렇게 찬물로 차게 해줘야지 이 면이 탱글탱글해집니다. 됐어. 자, 이 사쿠라면, 이거 봐봐요. 약간 영롱하죠? 약간 문어 같기도 하고요. 물기를 쫙 짜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투하를 하겠습니다. 계란을 위에다 살포시 넣고, 자. 네!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한번 그럼 먹어볼까요? 어떤 맛인지? 자. 그냥 뻘건 국수라고. 그러면 냉면은 뭐 시뻘건 국수예요? 이게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이게 면 봐요. 벚꽃이 흩날리게 봐봐요. 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이 계란도 사쿠라면이 감싸진 계란. 와,
익숙한 맛이에요. 결론은 엄마가 부활, 내가 일하랬다는 거죠. 끓는 동안에 벚꽃면 이렇게 한번 시식해봤고요. 이제 거의 다 끓었어요. 자, 마지막 부추 넣어줄게요. 부추는 숨이 죽으면 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쫙 놔주고요. 부추를 위에 넣어줬으면은 이제 간을 해야겠죠. 다진 마늘. 마늘이라는 건 해외에서 약간의 향료로 쓴다고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마늘을 아끼지 않습니다. 마늘을 아끼지 않는 게 진정한 한국입니다.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게 일회용이에요. 이게 한국에서는 일회용인데 오늘 해외 팬분들이 있으니까 요만큼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따따따따따따. 오, 오케이. 후추는 마지막에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봤는데 후추를 처음에 넣으면은 좀 몸에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끓으면서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후추는 마지막에 넣는 향신료라고 해요. 다 익었겠죠? 다 끝났어요. 끝!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닭 한 마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왜 했냐면은 이 콘텐츠를 어떤 팬분이 사인해서 닭 한 마리 하는 것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랬어요. 아, 그럼 해외분들이 확실히 이 한국 요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왕 배우실 거 저한테 배우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자, 마지막에 후추 넣기로 했죠. 후추. 딱딱딱딱. 오케이. 이 정도만 넣어주시고. 근데 닭 한 마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스가 중요해요. 자, 소스 별거 없어요. 식초 눈대중으로 아이셔 이 정도. 참기름도 약간 참. 그리고 간장은 양조간장을 쓰던 상관이 없어요. 짜. 네. 그리고 중요한 거, 고춧가루, 연겨자가 들어가야 돼요. 중요합니다. 고춧가루는 얼마나 넣냐면은 조금 맵지 않을 만큼만 좀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렇죠. 고춧가루는 이 정도만 넣어주시고, 여기는 겨자가 되게 중요해요. 자, 이거를 살살 섞어줍니다. 이 소스가 완성됐고요. 소개를 안 시켜드릴 수가 없죠. 이걸 한번 보세요. 짜자잔. 아, 나 진짜 미쳤네. 닭다리를 안 넣네, 닭다리를. 미쳤어, 미쳤어. 한국 사람은 친구들끼리 이제 닭을 시켜 먹어요. 프라이드 치킨 같은 걸. 그리고 우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다리를 처음에 안 건드려요. 먼저 먹나 안 먹나. 먼저 먹는 놈은 진짜로 만날 필요가 없는 놈이고요. 그거를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사람은 그때서야 이제 내 마음을 열죠. 너 먼저 먹어. 이게 진정한 친구냐 아니냐의 차이를 이걸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먹어볼게요. 닭다리는 손으로 먹는 겁니다. 손으로. 아, 너무 맛있어요. 국물도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도.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징,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거 보세요. 엄청 맛있겠죠? 아, 제가 솔직히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주세요. 맛이 없으면, 아, 맛이 없으면 솔직히 없다고 해주세요. 자. 먼저. 아, 면은 어때요, 면? 면이요? 네. 사쿠라, 예, 어떻게 된 거야? 아, 국물을 좀. 면은? 네. 아, 이색적이죠. 자, 한번 먹을게요. 아,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제 닭가슴살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 야, 이거 헬스 몬스터들이 좋아하는 맛이에요. 난 이게 너무 싫어요, 이 맛이. 이게 뭔 맛이지? 닭가슴살은 맛이 없어, 솔직히. 응? 아이, 어쨌든 오늘 닭 한 마리라는 요리랑 벚꽃의 계절에 어울리는 국수를 한번 해봤어요. 많은 팬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신 재미난 컨텐츠들로 이렇게 오늘 인사를 드려보니까요. 다 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해내차 라이브 온에서도 이런 소통하는 자리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해내차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있을 해내차 라이브 온에서는 더욱더 재밌고 다양한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달에 여기 필리핀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만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4월 28일이죠. 필리핀 마닐라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많은 팬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필리핀에 오랜만에 가는 만큼 또 재미리 밴드 여러분들이랑 스태프분들이랑 준비 열심히 해서 갈 테니까
꼭 즐거운 시간 만나도록 해요. 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